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말센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테드 대화법 분야에서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1,300만 뷰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책이 얇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분이 썼고, 출판사는 스몰빅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25일에 나왔고요. 페이지 수는 240쪽입니다. 되게 얇지만, 책이 굉장히 얇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뜨끔뜨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전부 다 제가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뭔가 뜨끔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만큼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얇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알차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경험을 공유하지 말고 귀 기울여라. 두 번째, 상대방은 당신이 아니다. 세 번째,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길게 설명하는 이유. 네 번째, 상대의 마음을 열어라. 다섯 번째, 말을 잘하고 싶다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0쪽입니다. 경험을 공유하지 말고 귀 기울여라.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도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대화를 할때 보통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헤어졌다고 막 약간 좀 울고 있다고 해봅시다. 뭐 울고 있으면은 뭐 보통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야뭐 나도 뭐 만났다 헤어지니까 그때는 뭐그 사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러면서 내 경험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이해해 주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다가가는 그런 위로를 해 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공유하는, 나도 그랬었는데 그랬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하는 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지, 뭔가 내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혹은 고민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 뭐, 나도 그랬었는데 그렇더라. 너무 뭐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상대방은 뭔가 좀, 자신의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건데, 내가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나도 그랬었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오히려 더 거부감과 약간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친구가 뭐 고민을 이야기한다 이러면 그냥 들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대화법, 제가 대화법에 다룬 책들이 이 책뿐만 아니죠. 몇권 있었죠?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 저는 잘 이게 참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진짜 되는 건가? 나한테 뭔가 답을 기대하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뭔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읽은 모든 대화책에서는 항상 상대방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안 되니까 참 어렵네요. 네. 페이지 25쪽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방금 이제 설명했던 거가 연장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저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항상 해주려고 해요. 뭐 상대 친구가 시험을 떨어졌다면은 내가 그 시험을 떨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아, 그 친구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때로는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처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상대방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좀 어긋나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제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멋대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말이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뜨끔뜨끔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게 내가 약간 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서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이제 많이 좀 반성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래에 읽은 대화법 중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읽었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뜨끔뜨끔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딱 짚어줘가지고 제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31쪽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길게 설명하는 이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는 것일까? 단순히 수다를 떨고 싶기 때문일까? 수다를 떨고 싶다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되지 굳이 왜 남의 상황까지 끌어들여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통제 본능이다.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직장 상사다. 또 다른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충고나 조언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통제병이나 관심병에 걸린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병에 걸려 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길게 설명하는 이유. 여기서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충고나 조언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뭐 충고나 조언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 네, 약간 이게 좀 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 사이에서 항상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에요. 저는 사실 제 고민이나 제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저에게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얘기하지 않는데 친구들은 저한테 좀 많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물어보고 고민을 나누는 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친구들의 막 고민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친구에게 적절하게 그 친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충고나 조언, 솔루션을 막 주려고 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줘야지 저는 이제 친구가 저에게 묻는 뭔가 이유? 뭔가 가치?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뭔가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이제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해줘서 좀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분명히 뭐 충고나 조언 이런 걸 내 입장에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이거는 좀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 적절한 조언이나 그 친구가 가지지 못한 다른 시선,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은 그 친구가 과연 나한테 왜 충고나 조언을 구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꾸 저한테 뭔가 누군가 고민을 나누면은 한 답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그냥 들어만 주면 된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은 게, 가만히 들어만 주면 되면은 대체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그냥 진짜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걸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조언이나 뭔가 충고나 뭐 내 관점을 자꾸 이야기를 뭔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책에 따르면은 이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냥 들어만 주는 거다 라고 이제 하니까 저도 약간 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근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진짜 누군가 저에게 조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면은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능력의 100% 200% 향해서 그 친구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걸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친구한테 더 도움이 되고 그 친구가 원하는 거라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대화법,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법, 모든 대화법에서 그냥 들어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사실 좀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책을 통해 몇 번 읽었는데도 아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게 딱 와닿지 않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말 들어만 주면 되는 거에 대한 뭔가 심정적인 뭔가 공감,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40쪽. 상대의 마음을 열어라.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당신 자신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확고하든 간에 모든 대화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 바란다.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것도 사실 좀 뜨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일관되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저한테 고민을 상담을 하면은 저는 이제 거의 적절한 조언을 딱 줘가지고 상대의 뭔가 행동이나 뭐 마음가짐 이런 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왜냐면은 저한테 고민을 나누기 전과 후가 저는 달라져야지 내 고민의 가치, 나한테 고민을 나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저는 이제 변화시키는 게 목표인데 진짜 대화, 뭔가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 던져보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 부분은 진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와닿긴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때는, 제가 조언을 해줄 때는 항상,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렇게 이제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이제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의견, 내가 갖고 있는 의견 얼마나 확고하든 간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죠. 혹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 거 아닐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의심해보라는 거죠. 내가 친구들한테 막 조언을 해주고 뭔가 의견을 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겠다? 혹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뭔가 조언? 충고를 하지 말라는 메커니즘이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제가 이야기로는 내가 생각한 게 답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바보도 아니고 상대방은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조언이나 이런 걸 주는 게 뭔가 대화의 목표 돼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냥 상대방의 마음에 접근하는 거, 공감하는 거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은 되지 않는 뭐 약간 이런 상태죠. 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이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뭐 현란한 말솜씨, 뭐 말을 뭐 쉬지 않고 한다든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든지 뭐 발음이 또박또박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말을 진짜 하기보다는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말을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과장되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소통의 달인이 아니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절제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의 달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센스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페이지 수가 240쪽이라서 뭐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책도 크지 않습니다. 책이 제 옆에 있어서, 마침 옆에 있어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손바닥이 한 뭐 이 정도니까 손바닥만한 크기죠? 제 손이 좀 크긴 해요, 원래. 크긴 한데 이 정도 크기니까 뭐 굉장히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내용은 뭐 이렇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뭐 두꺼운 책은 아닌데 좀 핵심이 많이 좀 들어있다고 할까요? 뭐 저랑 워낙 제 상황을 많이 짚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좀 느끼는 점이 좀 많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법에 대한 책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번 읽어보실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